주셔볼까? 야, 나 취했어. 괜히 밥 만들려고 했거든. 나 좀 취했어. 귀여워. 좀 그랬나? 그 나연 언니랑 태호 오빠랑 데이트를 했었잖아요. 언니가 저번에 말했을 때 마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태호 오빠랑 난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. 그냥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든 근데 난 태호 오빠의 내면을 잘 이해 못해. 들으면서 좀 힘들었어 내가. 너무 다른 사람? 근데 이번에 내가 데이트도 문자도 다 안 보냈거든. 이성적인 호감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있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태호 오빠가 그러니까 언니가 말해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흥분하잖아. 다른 사람 너가 전해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지 모를 텐데. 근데 그런 말고 딱히 실수한 거 말고 딱히 실수한 거 아닌 거 같았다는 거잖아. 네가 실수라고 느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호감을 가는 거야. 근데 내가 느꼈을 때는 저 오빠는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단 말이지. 그러니까 더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. 그럼 안 된다. 그러니까 그 건에 상하게 행동한 건 틀린 거잖아. 그런 사람도 맞는 거 아니지? 그건 언니 마음이 상대방 없고 싶어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. 좀 충격이었어요. 저 솔직히 취했나 봐요. 기뻤거든요. 그냥 오빠가 청포도에 치즈를 해준다는 게 이렇게 제가 약간 어깨동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신나가지고 그거는 좀 오바였다 싶은 거죠.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좀 다르다. 근데 언니 성격이 워낙 그냥 잘 챙기려고 해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노력했나 봐. 다 챙기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제가 느낀 것도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언니랑 앞으로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오해할 수 있었겠다. 인정. 멋있어.